네,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건축가의 일반적인 질문 해가지고 건축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비디오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질문 주신 분이 이제 또 팔로우업 질문을 또 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하나 또 간단하게 비디오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코딩을 공부하기 전에 뭐 건축을 먼저 해라. 제 생각엔 뭐 맞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코딩을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거니까 프로그램 자체만 배워서는 뭐 딱히 그게 어디에 적용될 수 있을지를 알아야 되니까 건축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다고 영어만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 가지고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뭐 바이올로지를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건축을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천문학을 공부한다던가 거기 안에 또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하면서 제 생각에는 계속 해야죠. 계속 자기 랭귀지를 만들어 가면서 또 프로그래밍 쪽도 같이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뭐 두 번째가 오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오고 이런 것보다 좀 동시다발적으로 무게중심을 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BIM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 저도 예전에 2010년도 초반 즈음에 그러니까 빔이 굉장히 한때 이슈가 됐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빔을 막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저는 3D 쪽이나 코딩 쪽 이런 컴퓨테이션 쪽 시각화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빔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딱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아, 네, 빔 쪽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어느 강도냐 어느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생각을 가졌던 거는 빔은 사실 소프트웨어보다도 건축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 플로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 디테일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도면의 어떤 시공성 뭐 이런 좀 복합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빔 같은 경우는 그냥 소프트웨어 어프로치라든지 디자인 어프로치를 보면 이해 못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BIM 같은 경우는 사실 코딩보다도 건축 쪽을 좀 더 시공이라든지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좀 실제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배경 지식이 쌓아지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빔은 컴퓨테이션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어프로치 물론 이제 빔을 가령 데이터로 보고 뭐 소프트웨어로 뭐 레빗이나 그 아키캐드를 쓴다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거는 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게 왜 그렇게 돌아가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어느 쪽으로 그 내가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DIM을 유도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랑 경험이 없으면 저 생각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깨 넘어 배우는 경험 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좀 피드백이 쌓인 그런 경험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빔 쪽으로는 그때 당시는 좀 회의적으로 느꼈는데 그래요. 빔이랑 요약하면 그래요. 빔이랑 그 컴퓨테이션이랑은 뭐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좀 다른 영역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내용인 거죠. 컴퓨테이션 쪽을 좀 더 무게중심을 둘 거냐 아니면 건축 디자인 쪽 설계 쪽에 무게중심을 둘 거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그거를 나누는 거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당연히 제 생각엔 당연히 이제 디자인 쪽을 하시는 거죠. 디자인 쪽을 하시면서 이 디자인들이 과연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도냐 그런 것들을 제가 저번 비디오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고 있는 선에서 한 걸음씩만 더 해나가는 거야. 한 걸음씩만 더 해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디자인을 했어.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거를 3D로 만들 거 아니에요? 3D로 만들 때 그 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명령을 가지고서 뭐 익스트루드를 하던 뭐 커브를 잡아가지고서 뭐 로프트를 시키던 어떤 형식대로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3D를 공부할 때는 3000 그래픽스를 공부할 때는 그런 명령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지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건축학교 나왔다고 하면은 라이노라든지 그런 3D 툴을 아니까 거기에 지원해주는 API 가지고 아 이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라고 머릿속에 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아 그러면은 로프트도
익스트루전도 사실은 뒷단에서 이런 게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구나. 예를 들면 뭐 그라스호퍼라든지 코딩 같은 거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단 디자인이라는 컨셉을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디자인을 한다는 개념을 잡고 그 디자인에서 하나만 더 하는 거죠. 하나를 더 해나가고 한 단계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그 방법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컴퓨터한테 시킨다고 보면 돼요. 따로 이렇게 뜯어서 보지 말고. 그리고 그 와중에 만약에 내 프로그래밍을 좀 공부해야겠네? 그러면 프로그래밍 공부를 좀 하세요. 신텍스를 공부를 좀 하고 API도 공부를 좀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아무래도 본업이 디자인이니까 건축 쪽 계속 하다 보면 또 이제 호기심이 또 생기고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하던 방식으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을까? 편하게 할까? 한 걸음씩.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이제 디자이너들은 그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면 그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가져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들이 그냥 두 개로 나누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하는 것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툴 코딩까지도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들 라이노 많이 쓰시고 그 스케치업 많이 쓰시는데 그 기능을 풀리 이해하세요? 네? 제가 예전에 저도 한 1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이제 티칭을 좀 했었는데 근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실무 일을 한 7, 8년 이상 하고 이제 티칭을 이제 하려고 이것저것 이제 머티리얼을 준비하는데 제가 모르는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제가 봤거든요. 뜯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 전에 몰랐어요. 준비하기 전까지는 쓰는 것만 쓰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툴을 더 정확하게 아세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어떤 그 생태계. 예를 들면 스케치업이면 스케치업, 라이너면 라이너 그 생태계에서 그 서피스가 어떻게 되고, 커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 감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딩이 좀 힘드시다 그러면은 일단 소프트웨어 자체를 먼저 이해하세요. 자체를 먼저 이해하시면서 거기 안에서 주는 이제 인사이트들을 배경 갖고 익숙해지면 거기 안에서 또 한 걸음 들어가고 한 걸음 들어가고 그래서 요약하면 같은 이야기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누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 하고 싶은 디자인, 해야 되는 디자인에서 한 걸음씩 더 들어가는데 코딩 부분이 좀 스트레스가 받는다, 힘들다 하면은 시간을 좀 두고 소프트웨어를 먼저 익히시고 그 와중에 시간을 조금씩 내서 그 언어 신텍스도 좀 익히고 뭐 파이썬 같은 거 신텍스를 좀 익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 경험 부스러기들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것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 질문 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